여행사 재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재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출장 경비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기업이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기업 고객이요, 해외를 출장을 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 그 지출 증빙 처리와요, 또 여행사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업 고객 출장 증빙인데요. 만약에요, 이제 국내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교통비나 뭐 식사 같이 이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가 건당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회사 사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 딱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각각의 지출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이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출장을 갈때 여행 경비가 100만 출장 경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여행사에 100만 원을 주고 그중에 10%인 10만 원이 여행사의 수수료가 된다고 했을 때 기업 고객은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수수료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지급했지 이것을 각각 본인이 뭐 각각 호텔비를 결제하고 한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출장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 기업이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는요, 당연히 위탁, 이제 여행사가 위탁 경비를 이제 위탁 지급해서 위탁으로 지급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영수증을 수취해야 됩니다. 자, 법인세법,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에 의하면요,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은 해외 출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비행기표도 생길 수 있고요, 해외 호텔 결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지출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우리가 각각의 명의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출 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권에 대한 뭐 사본, 항공권 사본이나 입금증을 가지고서 지출 증빙을 할수 있고요. 또 다른 거기서 식사를 했던 영수증이라든지 호텔 영수증 같은 것을 여행사로부터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지출 증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법인의 명의로 지출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권 관련해서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에서도 항공사에서 세금을 발행해주지 않죠. 그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입금표 같은 거, 항공권 사본을 우리가 지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패키지 여행으로 우리가 여행을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직원의 비급여로 이거를 처리해서 원천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사에 위탁 지급한 여행 경비, 바로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요. 나머지 수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 고객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야 된다. 항공권은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없으니까 관련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고요. 식사나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행사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를 보겠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상응하는 것은 뭐 해외 출장비나 아니면은 뭐 교육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교육 훈련비에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요, 여행사를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출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재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